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학교를 상대로 공동연구 보이콧 선언을 했던 외국 학자 57명이 앞선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토비 월시 교수를 비롯한 외국의 저명 로봇 학자 57명은 오늘 오후 5시 학교 측에 이메일을 보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카이스트와 하나 시스템과 손잡고 문을 연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에서 인강 존엄성에 반하는 연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인공지능 분야 과학자들이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며 토비 월시 교수의 경우엔 카이스트와 다시 협력할 수 있게 돼 반갑다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